관심 있으시니까 관심 가지고. 아니 그분 이쁘더라고요. 키 작고 머리 막 염색하시고. 아니 머리 염색하셨고. 아, 맞는 거 같아. 키가 작으시고 좀 말르셨어요. 조금 나이 있으셨던 걸로 아는데. 나이 좀 있으시고요. 예. 네. 뭐 하여튼 그런 분도 네? 그 여성분 같은 경우에 그렇게 오락실 와가지고 게임하고 막 어. 근데 좀 잘하시거든요. 어? 잘하세요? 전 잘 모르겠어요. 노 코멘트. 아 근데 선수들이랑 같이 할 정도 수준은 아니고. 아, 아니 그린에 더 잘하는 여성분 있던데. 그린에 더 잘하는 여성분? 예. 네. 아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라이트 선수랑 1회전에서 네. 그 여성분이 한 세트 따고 2라운드까지 땄어요. 아 진짜? 아 그분은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아 그래요? 영혼 파괴자라고. 어 왜요? 왜 영혼 파괴? 아, 얘기를 해줘요. 왜 영혼 파괴?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니 저게 왜 그러냐면 왜 영혼 파괴자냐면 네. 아, 닉네임이 소울 테이커라는 분이셔요. 그래가지고 영혼 이제 그 대충 비슷한 영어로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아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방송에서 말을 네. 못할 정도. 아니, 네. 아, 그분이 네. 저렇게 아, 또 그린 다니시는 분들하고 친한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가끔 어제 좋아하는 플레이어였잖아요. 네. 많이 따라다니는 걸로 알아요. 네. 아 늘가사리님은 그분은 전 잘 모르죠. 전 그린 다니고 그분 그 저기 뭐야 여자친구 되게 예쁜 분 후단스님 예. 이번에 나오시잖아요. 바로 다 나오네요. 구단스라고. 네. 그러면 그 여자분은 아, 구단스님이요? 아, 네. 그 여자분은 이쁜가 봐요. 저희가 방송에서 심어놨거든요. 얘기를 많이. 구단스님 아... 여자친구 올 거라고. 저희 지난 시즌에도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구단스님 여친이 그렇게 예쁘다고. 근데 아, 좀 팔불출이야. 좀 진짜. 아니, 이거 왜 그런 거야? 아, 근데 그게 뭐 부럽다 이게 아니고 진짜 특이했던 게 구단스님이 이제 그 뭐야? 신노년 네. 유저잖아요. 갑 보면 이제 신노년에서는 이제 그 동네에서 리그를 막 열어요. 그 사장님이 신노년 사장님이 직접 막 열어서 경기를 하시는데 대부분의 사진에 쿠단스님이 있는데 또 대부분의 사진에 그 여자분이 있어. 근데 사귄지는 오래되셨나봐요. 근데 예선 할 때도 그렇고 항상 따라오세요. 모든 사진에 다 같이 있어. 그러니까 마치 근데 플레이 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봤거든요. 플레이도 해요. 해요? 네. 게임도 곧 잘 하시는 거 네, 아세요? 아 진짜? 네. 잘 하시는데 저 한 번도 못 봤는데 게임 하시는 거. 그냥 여자만큼 나도. 해요. 게임 좀 여자만큼. 네 여자만큼. 잘하는 여자. 잘하진 않고요. 잘하는 분들 워낙 많이 봤고 여자 중에. 아 그래요? 예 네, 옛날 분들 여자 분들 되게 잘하세요. 예 네, 많이 계신데. 예전에 여자 많았지. 오. 진짜 막 요시 아줌마 샤오 막. 아우 네. 유명하신 분 많죠. 예 네, 진짜. 알아요? 저 얘기했던 사람? 몇 번 들어본 요마 누나 네, 진짜 아 예 저보다 누나요 저보다 진짜 저 많이 들어본 분이 요마님 어 진짜 그런 분들이 좀 있었나 보네요. 진짜 잘하는 분들만 스물 네 살이 저희가 알만한 사람들 요마 누나가 게임했을 때가 20대 중반이니까 지금부터 10 되게 옛날 얘기인데 10년 넘게 저도 듣기만 해봤어요. 저도 전설로 존재하는 분들 여성분들 중에 전설 중 한 분이죠. 오 마치 무슨 그 그리스 신화 듣는 느낌이에요. 실제로 존재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런 본 적은 없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 좀 이제 남의 얘기 좀 했으니까 본인들 네. 얘기 좀 여쭤볼게요. 네. 네. 그렇게 하죠. 직업이? 아 대학생입니다. 학생. 학교랑? 아,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아 전공만? 컴퓨터 그냥 학과예요. 컴퓨터 학과? 네. 그러면은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냥 뭐 다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은데 뭘 배우는지 잘 모르겠고.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대학생들의 그런 마인드죠? 네. 그냥 뭐 배우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뭐 철권 열심히 공부하니까 철권 공부하는 걸로 아는 거죠 뭐. 어 그렇죠. 그리고 예, 저는 전재강 씨. 전재강 씨는 24세 네. 무직입니다. 어 예. 24세 아. 정도면은 무직이라고 말하기에는 네. 너무 장창해. 사실 무직이 예. 아니라 네. 지금 아버지가 소방 쪽에서 일하시는데 저도 그 준비하는 것도 있고 소방. 예. 오 또 이렇게 사명감 투철한 그런 일을. 그러니까 키도 크고 좀 몸도 좋고. 어. 이따가 가시기 전에 네. 저희 소화기 사용법 좀 알려주세요. 소화기. 죄송합니다. 소화기. 아 이건 소화기구나. 예. 죄송해요. 어떻게 살려주려고 하다가. 네. 살았어. 오, 네. 그렇구나. 예. 그럼 아버님이 그 현직 소방관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소방관이 아니시고 네. 소방 계열에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아 네. 그러면 그쪽으로 가실 거예요? 아니면 소방관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학교 쪽은 네. 경영 쪽이라서 어. 그 가운데서 좀 껴가지고 지금 약간 생각해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학교는 졸업하신 거? 아니요 지금 안 돼. 그죠 23살이 아직 졸업할 나이가 아니니까 그렇죠, 예. 군대는 이제 다녀오셨는데 군대는 예, 작년 초에 아. 전역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학년 정도 하고 있겠네요? 예 그렇죠. 오 그러면 아직 학교는 어딘지 물어봐. 아니요 그건 노코멘트. 아 이거 학교들이 왜 근데 나 노코멘트. 나 그게 궁금하네. 아니, 학교가 너무 제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니, 너무 공개된 자리라 가지고. 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게. 뭐, 중요하진 않은데. 그런 거 오픈하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사실. 어, 왜?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뭐 사실 그게 뭐냐면은 오픈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네. 좀 잘. 그러니까 잘 나가니까. 자기가 좀 자신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경기대가? 아니 그래도 열심히 한대요 자기가. 야 난 그래도 공부해 막 이러면서 맨날 보면은 맨날 그린에 있는데 좀 맨날 PC방 가고 이러는데 할 땐 한다고 맨날 그러죠. 근데 PC방 가는 거보다 오락실 가는 게 돈 더 많이 들죠. 아니 솔직히 제 입장에선 비슷한 것 같아요. 오락실 가면은 사먹게 돼갖고 군것질을 하게 돼갖고. 아 PC방 PC방 가면 군것질을 하게 되니까. 근데 처음에는 돈 많이 쓴 것 같은데 어느 네. 순간부터는 돈을 안 쓰게 되더라고. 얘 처음에 많이 써놓으면 나중에는 이제 남의 돈 걷어가니까. 아, 나 이제 좀 애들 좀 얘 좀 괴롭히면서 게임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애들 열받아서 있게 만들어서. 어 근데 그린이야 그랬죠. 저는 서현이요. 저는 서현? 용인 쪽에. 근데 용인인데 사는 곳은 서현. 용인인데 거기서 이제 분당 쪽이세요. 서현에 뭐 그 오락실 있죠? 오락실 이름 뭐였죠? 서현 서현 네. 서현에 서현이에요? 네. 서현 그냥 서현역 게임... 서현역 오락실 네. 서현역 오락실이요? 네. 대충 그렇게 서현 게임파크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임파크 아니었어? 게임파크 맞는데 서현 오락실이 아니고 아, 서현 게임파크. 게임파크 게임파크 맞잖아. 그래 오락실에 이름이 있어야지. 게임파크라 그랬죠. 서현 오락실이라 그러면 죄송해요. 그 분식집 막 앞에 나 많이 가봤어. 어떻게 아시지 그걸? 한 세 번 가봤어. 이름이 있어야 돼 원래? 이름 아 오락실에 이름이 있죠. 오락실 이름 있죠. 왜? 저희 집 앞에 다방은 이름 없. 예. 아, 우리가 아니 우리 여기가 그냥 방송국이라고 써놓으면 누가 알아요? 나이스 게임 집이라고 해야지. 어디요? 방송국이요. 방송 한두 개야지 세상에. 그러니까 방송국이요. 예, 네, 저 그랬잖아요. 네. 아, 그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사실 좀 이렇게 그린이나 아니면 서울 쪽에 있는 그 철권 전문 그런 전문이요? 게임 샵보다는 조금 그 고수들이 조금 적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하면은 제가 이제 탑3 안에 들죠. 거기는 사람이 그렇게 없으니까. 탑3 안에 들어요? 거기에서 탑 원투 누구예요? 그럼? 탑 원투 누구예요? 한 명이 그 세라프라고 아주 그냥 괴물 악마, 같은 인간이 악마 분 한 분 네. 계시고. 또 한 명. 왜 악마예요? 유명하죠. 예, 악마예요. 약간 네. 좀 양심이 없다고 표현한 그 아주 되게 짜게 하나? 되게 바다에서 오셨어요? 진짜 아니요. 진짜 잘하는데 진짜 잘하시는데 드럽게 상대방을 하나 보다. 배려하지 않고 잘하시고. 그냥 무조건 이겨요, 그냥. 봐주는 게 없어, 사람이. 잘하세요. 어, 봐주는 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그게 있는데 그냥 3라운드 연 그 연속으로 그냥 따버리고 막 이런 거? 그냥 남 이기는 거에 쾌감 느끼는 변태 같은 그런 느낌. 한 명 누구예요? 한 명은 그 종래라고. 예. 네. 예전에 질문이었다가 닉네임을 세탁을 했어요. 레이를 네. 지옷 같이 한다고 종래라고 됐는데. 아 종래. 아 종 같이 해서 종래. 예, 지옷 같이 해서. 예. 그 사람이 2등이고 제가 이제 3등입니다. 오. 그래도 어디 탑3 안에 들어서 그 사람들만. 피하면 내가 이제 좀 천 원으로 놀고 싶다 하면 이제 가서 그 사람들 피하고 그냥 혼자서 옆에서 양민들이랑 근데 거기가 철권이 좀 사람이 있나 봐요? 계속 이어줘요? 인원수 자체는 네.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고 고객은만 없을 뿐이지 인원 자체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기기는 몇 조 있어요? 총 네 쌍이요. 네, 어, 네 조? 어 그래도 적진 않네요. 어, 네 조면 뭐 그거 되게 오락실 자체는 되게 커요. 유명하기도 하고. 아 오래됐어요. 서현장 네, 예. 되게 그러면 오래됐어요. 일단은 그린이나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은 철권만 하러 가고 철권 기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재환 씨 같은 경우는 오락실이잖아요, 거기는. 예. 그러니까 다른 기기들도 좀 하지 않아요? 뭐 1945나 아니면은 뭐. 예, 뭐 리듬 게임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 이니셜 디바 이런 거 하러 오시는 분들도 많고. 본인은 해요? 본인은 안 합니다. 전혀 안 하고. 저는 진짜 타고난 철지 그냥. 뼛속 깊은 그냥. 처음에 이렇게 빠지게 된 계기가 뭐예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시작했는데 네. 학원 앞에 오락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마다 가서 오락실에서 게임을 하는데 저는 약간 처음에는. 약간 더럽게 하는 거에 재미 들려가지고 막 상대방이 열받으면 너무 즐거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게임을 시작했죠 저는. 어느 순간 상대방이 열받는 거 보러 열받게 할 수 있는 캐릭터 굳이 꼽으라면 레이. 근데 본인이 하시는 니나도 꽤 짜증난 스타일이거든요. 상당히 싫어하시죠. 네, 사람들이 압박하는 플레이가 그게 짜증난 약간, 스타일인데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기가? 저도 한 고등학교 때 네. 이제 뭐 짬짬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학교 끝나고 잠깐 뭐 갔다가 오락실이 열었어? 이래가지고 이제 아 저희 동네 잠깐 오락실이 없어가지고 아~ 못했는데 이제 한 고3 땐가 그때 잠깐 열었어요 오락실 다시. 그래가지고 바다 이야기 같이 하면서 오락실 배경 아, 그래가지고 그냥 옆에 철권은 예의상 갖다 둔 게 그 어. 이제 청소년 오락실이라는 그 명목으로 어. 갖다 놓고 그 옆에 이제 조그만하게 또 이렇게 같은 거. 하나 하시고 어. 이제 숨겨가지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하는데 오락실이라고 허가를 내야 되니까 기간이 아, 있어야 같아. 되는데 그냥 12대 가요 이렇게 일자로 아. 거기도 이제 이것저것 게임 많았는데 이제 없어졌죠. 그 중에 왜 굳이 철권을 하셨어요? 아, 그냥 뭐 철권하는데 의미는 없는데 원래 막 2D 게임을 잘 못해가지고
그럼 킹오파나 네. 뭐 이렇게 스파나 이런 거를 할 줄을 아예 몰라요. 물론 철권도 할 줄 몰랐는데, 근데 철권이 뭔가 재밌잖아요. 막 폴로 막 맨날 분권 막 쓰고. 저도 그때 이제 인기가 많았어요. 원래 그리고 그때는 막 3였나요? 아니요, 파이브. 예. 아 파이브 어려 그러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이렇게 너무 많은 정보를 캐내지 않고 네. 요 정도에서 네. 마무리를 하고 많이 캐스 이 정도면 네 두 분의 실제 경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두 분 모셔서 네 이제 첫 번째 경기 하셨던 두 분 모셔서 저희가 또 같이 고품격 해설을 한번 들어보죠. 리리만 선수가 왼쪽이에요. 1피. 네. 양배추님이 일단 두 분이 2피고요. 경기 준비하시는 동안 경기 준비가 되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네. 그 첫 번째 경기 두 분 어땠어요? 어떠셨어요?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땠어요? 두 번째 라운드 일단 3대 0으로 따긴 땄잖아요. 네. 분위기가 좀 괜찮지 않았어요? 왜 한꺼번에 확 밀렸어요? 아 뭔가 근데 네. 막 여기서 막 떠드시니까 이번에 순간에 막 지나가는 네, 그런 느낌. 뭐 이게 그러니까 말소리도 들리고 그러니까 집중이 좀 안 되셨구나. 아 그럼 핑계고. 아 근데 오라실 가면 뒤에서 사람들 막 서서 이렇게 보고 좀 그럴 거 아니에요. 웅성웅성하고 막 아, 얘가 스트라이크 나갔던 애잖아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근데 그땐 보통 사람들이 이제 철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이 프레임이 어떻고 이거 너무 중단이고, 너무 이건 중단 이거 너무 이상한 데로 3000%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불가사리 얘기했나요? 아 너무 이렇게 주의 집중력이 끌릴 만한 불가사리 뭐 이런 얘기하면 좀 끌리죠. 아 불가사리님만 얘기하시니까 두 분도 아시죠? 예 알죠. 아 알긴 알죠. 아 그렇습니다. 아 서울역이잖아요. 어 잘 불렀어요. 제가 얘기하는 사람. 네 이쁘잖아요. 아 이것만 하나 물어볼게요. 네. 그분이 사기자로 사귈 거 안 사귈 거예요? 자 지금 들어줘 경기가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상황은 뭐 비등비등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 전재강 선수가 네. 아까 서현 유저라고 말했잖아요. 네. 서현의 그 3대 그 3 자기가 3등이라 그랬는데 네. 서현이 유명해요 진짜. 더럽기로. 아 더럽기로. 유저들이 더럽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아 짜기로. 지금 레이가 나와 있네요. 네 거기서 또 레이 하는데 아마 이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아이고 실패. 그나마도 실패. 아, 자기 다 풀고. 아니 서로 이제 상대방. 아 그럴 수 있어요. 네. 왜냐면 네. 지칭하는 그런 뭐 용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안 들렸어? 없어요. 안 들렸죠. 안 들렸어요. 네. 저희가 마이크를 잡고 있잖아요. 저희만 들었죠. 네. 흥분하다 보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 나올 수 있어요. 오. 잘 때렸네. 그러니까 보통 그 서현에서 이제 플레이하던 분들 스타일을 마주하면 어때요? 좀 파이하기가 좀 힘들어요? 네, 좀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마 교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좀, 그러니까 그들만의 독특한 그런 되게 잘하세요, 진짜. 오. 그 세 분 말고도 네. 엄청 많아요. 아까 그 서현에서 제일 잘하신다는 분. 세라프님. 네. 네. 그분 같은 경우에는 스트라이크가 안 나오실까요? 아. 근데 예전보다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린도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막 학살하고 가시고. 그래도 학살이 돼요? 네. 그린에서도 충분히 이기실 정도로 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이 하단 차기 들어오는 거 잡아내가지고 되게 많이 때렸네. 이제 한 방 서로 한 방. 만약에 이번 라운드 리만 선수 잡으면 다음 세트 아! 지금 전재환 선수가 네. 약간 캐릭터를 약간 접어줬단 말이야 지금. 주캐를 안 하고요. 네. 아 접어준 거예요? 원래 주캐가 니나로 알고 있거든요. 아 아예 안 하고 레이 고르셨구나. 제가 섭외 전화를 한 이유가 그거예요. 딱 봤을 때 네. 아빠 그 하는 임팩트가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아 오늘 이 정도 되면 쌍피 선수랑 할만 하겠다. 잘했네요. 라고 해서 제가 전화를 한 거기 때문에 서현 스타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레이를 고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죠. 뒤에 여자 빠졌어요. 아 벽 벽 벽 벽 바운드. 근데 저 유사의미는 뭘 말하는 건지 혹시 아시나요? 아 그게 제가 알기로 애니메이션 건데. 그 여자 주인공 이름으로 알고 있는데 저 유재한 선수가 좀 오타쿠죠. 오타쿠예요 소위 말하는. 위에 유사애미 물음표요? 아 나 저 욕인 줄 알았어. 아마 캐릭터 이름일 거예요. 어이 깜... 아니고 예 네. 네, 어이 아, 네. 어이 아.
저번에 한번 그린에 가봤는데 네. 어, 저기 리리만 선수가 네. 네. 구석에 앉아서 만화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상당히 좀 이게 어? 아니지. 아, 오늘 와가지고 게임을 하는지. 아니 오라시 주인은 뭐 먹고 살라고? 그러니까 말. 그러면서 커피는 꼬박꼬박 얻어 먹고. 공짜로 공짜로. 예, 네, 공짜로 얻어 먹고. 아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잘해요 리만 선수도. 어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나요? 오. 약 올리는 것 같아요 기술들이. 그러니까. 생긴 것들이. 서현 느낌이 좀 나죠. 네 서현 느낌이 좀 나죠. 와 까다로워요. 와 에너지 맞아도 나. 기분 나쁘고 네. 막아도 기분 나쁜 것들. 저렇게 흘렸어. 아 하단 흘려놓고는 네. 제대로 콤보를 못 넣어서. 아 풀고 벽 벽 아 끝났죠. 잘 때리면 끝나요. 벽 아, 도망갔어요. 입으로 칠 것 같는데 유지환 씨는. 제가 보니까 재환 씨는 약간 조증이 있어서 네 조증이 있어요. 네 좀 이렇게 잘 되거나 너무 잘 되거나 게임이 너무 잘 되거나 너무 안 되면 그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약간 개그 캐릭터 좀 느낌이 좀 있어요. 재환 씨도 25살이었다고 그랬죠? 네 아, 친구분들 네, 친구분 재환 씨가 24살 그다음에 이제 깜피 씨가 30 어때요? 좀 어린 분들이랑 같이 게임장에서 만나고 좀 본인 지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연패하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진짜 나이를 먹으니까 이게 움직임이 둔해지더라고요. 몇 살 때부터 그게 확 와요? 아 데스를 하다 보면은 아 체력이 딸리는구나 이런 걸 느낄 때가 아 체력이 네. 아 집중력을 길게 이어가는 게 좀 데스를 가끔 오래 할 때가 있으면은 어, 몇 시간까지 해봤어요? 글쎄요 한 시간 조금 안 되게 한번 해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연달아서 하는 거잖아요. 예, 쉴 틈이 없으니까. 어릴 땐 몰랐는데, 네. 저도 스무 살 땐 몰랐는데 25 먹어보니까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혼날래? 어릴 땐 몰랐는데라는 말이 25살이면서 어릴 땐 몰랐는데. 아, 근데 25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예요. 25살 때 24살짜리 그 대학교 후배들 앉혀놓고 아. 너도 내 나이 대봐. 아. 그게 이제 21살 때부터 25살 때까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죠. 아 공감되네요. 저도 근데 다른 거 아닌가요? 24살이랑 다섯은 엄연히 더 피곤한 거 같아요. 24살과 25살 다르지만 4살과 25살도 다르거든요. 아 그럼요. 그게 다른 거죠. 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 저희가 게임에 대한 얘기를 전혀 안 하고 있는데 네?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아 괜찮을 거예요. 또 게임 얘기 좀 해볼까요? 네 게임 얘기를 좀 해볼까요? 양배추 선수가 또 풍신류로 바꿨네요. 네 아까랑 좀 다른데 양배 선수가 풍신류 아까 보니까 잘하더라고요. 풍신류도 좀 풍신류 같지 않게 하죠. 더럽게 어 더럽게 야비하게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해강에서 나오면서 윤회 쓰고 맞아 어 신나게 정파가 아니야 사파 네. 사파 아 나랑 이타 오 세번 나랑 세번 이상 쓰면 나쁜 남자라고 그래. 맞아 아유 나락이랑 윤회로만 게임하네. 나락이 나쁜 남자! 저! 아, 저 일부러 안 죽이려고. 아이고. 하단 치면 맞았죠? 예, 네, 맞았는데. 일부러 끝났어요. 약 올리려고. 아유, 하단 치면 맞은 건데. 나쁜 사람, 아. 나쁜 사람. 일부러. 아. 어, 잘 피한데. 칭찬해주고 싶어. 네. 파이트 클럽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명을 파이트 클럽을 지은 이유가 네. 실제로 여기서 지고 싸워도 돼요. 제가 글러브를 따로 준비해놨기 때문에. 네. 연피. 네. 물론 사운드만 나갑니다. 방송으로는. 어. 너무 잔인한 장면은 내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나오면서 윤회 이거 반칙 아닌가요? 아, 저거. 아, 저 긴급 태그 하면서 윤회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좋아요, 근데 사실. 오. 상단이랑 하단까지 회피가 되기 때문에. 그러네. 긴급 태그 하면서 유대 쓰는 거는 못 봤지? 정 타이밍 했으면은 이제 유네로 네. 써도 이제 잡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만 어, 선수가 정 타이밍으로 못 쓴 거죠? 어. 와! 한만에 정파다운 모습. 아, 맞다. 아! 바꾸고. 아우! 쪽. 나! 바운드! 끝났다. 아우! 되게 이기고 싶었나봐요.
근데 사실 재한 씨도 그 이미지가 약간 좀 개그 캐릭터도 좀 있고 잘해요. 성현 씨랑 좀 친하기도 해서 저희가 많이 좀 네. 이렇게 깎아내리고도 했는데 아유. 사실 테캔스트라이크 16강 나온 사람이에요. 네. 뭐 대부분의 분들은 이분이랑 하면은 뭐 라운드 하나도 못 나요. 유재환 선수가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요? 2피에서 하고 싶다고. 저랑 다를 게 없네요 저라고. 아니 뭐 테캔스트라이크 16강 진주한 사람이 2피 타령하고 있어요 지금. 반쪽, 반쪽 풍류. 그 어떤 분이죠? 보거스님이었나? 아 예. 그 2피 타시는 분 있잖아요. 보거스님은 이제 카포에라 하시는 분인데 보거스님은 그러니까 허성공님이 아닌데 2피 타시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1피 2피에 때문에 그걸로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서 걱정 하셨던 분이 한 분 계셨었거든요. 근데 희한하네. 보거스님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보통은 1피가 더 선호하거든요. 백대시가 쉽기 때문에. 아 1피를 선호한다고요? 네 사람들이 보통은 1피를 선호하고 백대시가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치는 네 그게 더 훨씬 쉬워가지고 경기할 때 모르게 됐는데요? 그러네. 아 태가면서 유네 사기네요 사기. 하단 저희 마지막 경기 승패를 결정하는 와 맥주 좋네요. 와 오 아 못 때렸어요. 하지만 오 나랑 실패. 하단 안 나가고 중간 잡아. 아 잡혔네요. 벽 한 대 안 때리고 일부러 하단. 지금 2선 다 걸려고 1대1입니다. 네. 데스코 1대1 가져요. 이게 뭐 일단 바로 이 굉장히 훈훈한 분위기. 네. 파이트 클럽이죠. 그렇죠. 실제로도 멱살 몇 명 잡았다고. 네, 그렇죠. 소문이 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쌍패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같이 플레이 하시는 철권 플레이어들 중에 제일 친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까 말하는 봉이 가장 친하자 라이벌이죠. 친하면서도 라이벌. 네, 아까 라이벌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계급도 지금 서로 비슷하고. 안 그래도. 비슷해요? 제가 전장수 씨를 이번 주 섭외하려고. 아 그래요? 전화했어요 봉님한테. 네, 네. 왜냐면 제가 예선장에서 섭외 리스트에 올라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뭐냐면 네. 하나는 임팩트 있게 잘했던 사람들 아~ 그 섭외로 1순위로 하고 네. 또 하나가 정말 매너 좋은 사람들. 아~ 예선 지나가다 보면은 약간 귀찮아지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 근데 되게 확실하게 잘 이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전장수님이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전장수님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네. 당분간 착신이 뭐... 왜 그런 거예요? 아마 인드라님인지 몰랐다고 아...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아 그 말씀드린 순간 퍼펙트로 한번 전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아마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 듯한 아, 그런 그, 그래요? 예, 네 제가 전화했다고 좀 전해주세요. 착신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쨌든 네. 자 이제 두 번째 퍼펙트는 안 나왔네요. 왜냐면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세트 지고 나면 니나 나올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다 보니까 네. 마지막 세트다 보니까 하단 잘 때렸어요. 아 그러면 오늘 나오신 세 분은 다 굉장히 신분이 있으시니까 서로에 대한 파괴가 이미 어느 정도는 실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파괴 된 상태겠네요. 네 근데 솔직히 저는 쌍피님을 네. 이번 최근 들어서 게임을 해보고 막 그랬기 때문에 처음에 아~ 이제 신노년에서 한번 봤거든요. 네. 그때 제가 처음 만났었는데 아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한 10연패 당했을걸요? 그래요? 네. 졌어요? 그때 한 10연패 당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예전에 신노년 예선 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선 때 한번 갔다가 오~ 데스를 한번 했는데 와 정말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쌍피님은 그럼 이번 세켄스트라이크 왜 못 올라오신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딱 지금 아무리 봐도 올라오셨어야 되는 실력이 실력만 봐도 8강 멤버예요. 최소한. 저 말고도 상당히 유명한 네임드들이 네. 이게 대회다 보니까 그런 또 특성을 타는 게 있어요. 아 대회랑 일반 게임할 때랑 틀려요. 다르죠. 네. 그리고 그 약간 뭐 선수들한테는 기분 나쁠 수 있는 얘기지만 분명히 최상급의 선수들은 어느 정도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무릎 선수라든지 잡다케 선수, 세인트 선수. 네. 그 외의 선수들은 눈치 봐서 지방 예선도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저같이 익산 갔다 왔죠. 그렇죠. 리리만 선수라든지 규잔 선수는 지방까지 그 내려오셔가지고 시드권 확보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쌍피 선수는 안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게 다 생업이 있고 그런 거니까. 아, 맞아요. 와! 아! 와, 콤보 깔끔한데요? 진짜 이기고 싶어서 아까 아, 뭐 대각선 아래 짬발 이런 거 막 썼었는데. 짬발 이런 거. 네. 지금 리리만 선수가 계속 2피 타령하고 있는데 다음 경기 2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2피입니다, 2피. 좋습니다. 지금 3세트쯤 되니까 두 분이 네. 막 서로 이렇게 막 그 말로 네. 입디를 하면서 티격태격하면서 입디 네, 입디를 하면서 욕만 안 하지 저거는 네. 거의 입으로 싸우죠 지금 침묵을 연사하고 있네요. 뭐 어쨌든 자 태그 지금 로우킥을 몇 번을 로우킥 아. 오른쪽 자리 로우킥 끝났어요. 정강이를 부셔버렸어요. 아까 한 세트 이후 리리마 선수가 잠깐 와가지고 막 네. 기선제압하고 갔잖아요. 아~ 그것 때문에 일부러 같은 기술로 네. 6연속 저지라는 모습이었네요. 아, 정강이를 네. 정강이 부셔버렸네요. 네. 안돼. 왜 그래? 왜 그래? 벌어지고 있죠? 예. 진짜 파이트 클럽을 여기서 시작하시려고. 네. 자, 키 큰 사람들이 저러니까 무대가 막 울렁울렁하네요. 둘이 합쳐갖고 370cm예요. 화려한 센티미터네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는 1부 여기 잠깐 마무리하고 2부에는 조금 더 경기 내용에 집중한 그런 2부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파이트클럽 함께하고 계십니다.